오늘은 제가 쓰는 애터미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사장님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앱솔루트 화장품을 쓰고 있죠. 근데 앱솔루트 화장품 풀 세트를 안 써요, 저는. 근데 처음에는 앱솔루트 화장품의 풀 세트를 썼어요. 썼는데 지금은 풀로 안 쓰고요. 어떻게 쓰냐? 토너. 토너는 뭘 쓸까요? 짜잔,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에센스를 토너로 쓰고 있습니다. 이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에센스는요, 토너와 에센스를 같이 넣어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토너를 썼을 때보다 영양을 조금 더 공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에센스의 큰 장점이 그냥 우리는 단순히 수분 공급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써본 사람들은 화이트닝에 되게 특화된 그런 제품이라고 하시면서 조금 피부 톤이 밝아지길 원하시는 뭐 베트남 분들, 말레이시아 분들, 인도네시아 분들이 아주 선호하시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쓰냐? 저는 진짜 매일같이 이 앰플을 발라요. 지금 앰플이 나오고 출시되고 나서 하루도 앰플을 빼먹지 않고 하루도 빼먹은 적이 없어요. 앰플을 매일매일 지금 바르고 있고요. 풀 세트, 0번부터 3번까지 풀 세트를요. 세 사이클을 돌리고 나다 보니까 이게 개별로 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골드 인퓨전, 이 2번에 해당하는 것만 계속 시켜서 바르는데요. 이거를 바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밑에 금이 붙어 있어요. 금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다 쓰고 나면요. 이렇게 지금 2번 골드 인퓨전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금이 많이 안 붙어 있어요. 제가 다 흔들어 썼거든요. 요거를 연 다음에 이렇게 흔들면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토너가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하부케 에센스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거를 흔들어서 요거를 토너 대신 써요. 그러면 여기 밑에 가라앉아 있는 금들을 최대한 많이 깔끔하게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토너는 여기에다가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케어 에센스를 넣어서 토너는 쓰고 있고요. 토너는 이제 하이드라 브라이트닝 토너에 이거를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뭘 쓰냐? 이 앰플을 써요. 앰플을 쓴 다음에 세 번째는 시너지 앰플을 씁니다. 세 번째는 시너지 앰플 쓰고 조금 기다려요, 저는. 바로 부스터를 안 하고요. EP 부스터를 안 하고 먼저 아이크림을 조금 한 1분 정도 있다가 아이크림을 이제 발라요. 아이크림을 눈, 여기, 볼, 목까지 칠한 다음에 눈 쪽, 팔자주름 먼저 이렇게 바르고 그 다음에 얼굴, 온 얼굴에 비벼요. 남은 걸로. 온 얼굴에 비비고 턱, 그리고 목까지 이제 다 아이크림을 바르고요. 또한 30초나 1분 정도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이 뉴트리션 크림, 영양 크림을 또온 얼굴에 발라요. 특히 이턱 부분이 제가 턱이 굉장히 많이 늘어져 있었는데요. 많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이 탄력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영양 크림 무시하시지 말고 꼭 발라주세요. 이 영양 크림을 발라주면요. 이렇게 축 늘어지는 여기, 축 늘어지는 턱선, 그리고 여기 눈. 눈가 여기 늘어지잖아요. 눈 밑에 늘어지고 그리고 모공까지 이렇게 쫙 잡아줘요. 이 탄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아이크림은 주름에 특화, 그다음에 영양크림은 탄력에 특화되었기 때문에 두개 같이 써야지 더 효과가 커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아이크림만 바르고 영양크림 빼먹으시는 분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같이 써야지 이 주름만 안 패이면 예쁜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늘어지는 부분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잡아주려면 꼭 영양크림도 같이 발라주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저는
요 순서대로 쓰고 있어요. 이렇게. 요 순서대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풀 세트를 썼어요. 앱솔루트 풀 세트. 풀 세트를 쓰다가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를 샘플링을 하고 남았어요. 샘플링을 하고 그 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더 페임의 토너가 샘플링을 한 거라 가지고 제가 그걸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고 사실 이렇게 샘플링 하다가 남은 것들 그런 것들을 한번 바꿔가면서 써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걸 썼을 때 피부가 더 촉촉해지고 저한테 더잘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게 제일 좋다 이게 아니에요. 더 페임이 제일 좋다. 앱솔루트가 제일 좋다. 뭐그 아크네가 제일 좋다. 이렇게 뭐가 제일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제일 좋은 거 하나만 내면 되지. 뭐가 제일 좋은 거면은 여러 개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은 뭐가 제일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뭐이 이거는 복합성에 맞고 이건 지성에 맞고 이거는 건성에 맞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내 피부는 건성이야. 그러면은 건성에 맞는 걸 쓰면 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쓰시면 돼요. 되시는데 때에 따라서 속이 건조한지 겉이 건조한지 겉은 번들번들 기름기가 있는데 속은 바싹바싹 마르는 그런 피부 타입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며느리도 몰라요. 며느리도. 그러니까 누가 딱 봐서 너는 그게 맞아 이러면서 막 무당도 아니고 이렇게 점지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한번 쓰고 버리란 뜻이 아니라요. 이번 달에는 이걸 써봤으면은 다음 달에는 다른 거를 좀 써보고 이런 식으로 내 피부에 맞는 것들을 한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화장품 밑에 그 애터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화장품의 성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성능이라든지 그런 게다써 있잖아요. 그리고 스폰서님한테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거에 빗대어서 아 그러면은 난 이렇게 좀 조합을 해봐서 한번 써볼까?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면서 내 피부에 딱 맞는 그런 화장품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루틴을 찾아야 된다. 나의 루틴 화장품을 찾아야 된다. 누가? 내 스스로. 물론 조언은 받을 수 있어요. 스폰서님한테 또는 이 성분 그 읽는 이론적인 거로 조언은 받을 수 있지만 그게 다100% 정답은 아니고 내가 내 피부에 맞는 걸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섞어서 내 피부에 맞는 거를 찾아서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앱솔루트 화장품을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앱솔루트 화장품에는요, 다 아시다시피 EGF가 들어있어요. EGF. 처음에, 한 2년 반 정도 됐죠. 앱솔루트 나올 때. EGF 화장품이 나온다! 그랬을 때 제가 사실 걱정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웅제약의 마케팅에 있었잖아요. 그때 대웅제약에서 최초로 피부과에 런칭하는 EGF 화장품을 런칭할 때 제가 그걸 마케팅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세포를 새로 생성을 해줘서 아기 세포로 계속 생성을 해주는 그런 거다. EGF 성분이 그렇게 해서 보통 화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EGF를 이렇게 붙이고 있거나 굉장히 비싼 성분이에요, EGF가. 그래서 그걸 되게 기대를 하고 써봤었어요. 근데 가격은 엄청 비싸죠, 당연히. 애터미 제품에 비해서 한 10배 가까이, 한 8배 정도 비쌌어요, 그 제품이. 근데 크게 효과를 못 느꼈어요, 솔직히. 한 두세 번 써봤는데요. 세번 정도 썼던 것 같아요. 되게 비싸게 사서 제가 마케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할인은 있었지만 그래도 애터미보다 훨씬 비쌌거든요. 그래서 써봤는데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못 느끼겠는 거예요. 그래서, EGF 비싸기만 하지. 뭐, 그냥 효과도 없는데 화장품으로 바르면 그냥 뭐 화상 환자나 다친 사람한테나 붙이면은 뭐 그게 새살이 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잘못 생각을 했던 거죠. 잘못된 경험으로 인해서. 근데 애터미에서 나왔다니까 어떡해요? 써봐야겠죠. 그래서 써봤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막
주름이 없어져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까이 보면은 모공이 진짜 없어요. 지금 모공이 정말 작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턱 늘어나는 거, 목 주름, 잔주름 이런 거 물론 더 페임으로도 많이 잡았지만 더 페임으로를 못 잡는 것들은 남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까지 없어지고요. 특히 진짜 깜짝 놀란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바로 모공. 모공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육상 선수였어요. 도민체전도 나가고 그런 육상 선수여서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모공이 엄청 컸어요. 그게 어릴 때부터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제가 막 샷땡 뭐 이런 비싼 제품 많이 썼다 그랬잖아요. 근데 모공이 줄어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공 줄어드는 특화된 제품을 쓰잖아요. 그럼 막 여드름이 막 나는 거예요. 왜냐면 그 모공 안에 있는 뭐죠? 불순물? 이런 것들이 제거가 안된 상태여서 그렇는지 아니면은 모공이 제 얼굴에는 줄어들면 그게 제대로 배출이 안 되는 건지 어쨌든 모공이 줄어든다 하는 제품만 쓰면은 막 여드름이 엄청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드름은 안, 아니 그 모공은 안 줄어들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유일하게 앱솔루트를 쓰니까 진짜 모공이 점점 작아지고 그리고 피부는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피부가 좀더 탱탱해지는 거, 제 입으로 이렇게 재자랑하기를 민망하긴 한데, 진짜 피부가 거의 20대처럼, 20대 제가 피부가 막 굉장히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진짜 20대 때보다 더 좋게 피부가 바뀌었어요. 근데 그 EGF가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EGF를 팡팡 많이 넣었어야 됐는데, 거기는, EGF를 아마 조금 넣었나 봐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성분이 얼만큼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애터미 EGF는 진짜 제대로 아 EGF가 이거였는데 내가 그때 좀 오해를 했구나 괜히 그런 잘못된 경험으로 괜히 오해하고 내가 EGF 소용없어 이렇게 했던 지난 날들이 반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제대로 된걸안 써놓고서는 EGF 소용없다고 그래 왔다니 제 반성이 되더라고요. 진짜 애터미 EGF는요 다른 화장품에 들어있는 EGF랑 달라요. 특화된 EGF예요. 왜냐하면 이거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인도네시아에서 그 피부과 의사한테 애터미를 전달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애터미의 EGF는요. 식물성 EGF예요. 식물성 EGF. 그래서 제가 그 피부과 의사랑 싸웠어요.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막 EGF가 뭐 어떻게 뭐 화장품에 들어가냐 그 비싼 게 그러면서 말도 안 된다 사기다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쫙 보여줬는데 EGF가 안 들어간 거예요. EGF가 안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사에 확인을 하고 왜 EGF가 안써 있냐, EGF가 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EGF라고 겉에 표시를 하면은 안 된대요. 그게 화장품법상의 불법이래요. 그래서 EGF를 추출한 식물을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의사한테 했어요. 그래서 EGF를 추출한 식물을 써졌다 얘기했더니 깜짝 놀라면서 그럼 이 EGF가 식물성이란 얘기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애터미는 보타니컬 EGF라 가지고 보타니컬 EGF란 뜻이 이제 식물성 EGF란 뜻이거든요. 보타니컬 EGF라 가지고 이거는 더 발전된 EGF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피부과 의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식물성 EGF는 진짜 하이 테크놀로지 EGF다. 흡수도 더잘 되고, 알레르기도 안 나오고, 진짜 좋은 EGF다. 그러면서 그렇게 저랑 한 30분을 싸웠나? 막 나보고 사기라고, 거짓말이라고. 왜냐면 애터미가 그때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니까. 그랬는데, 갑자기 이거 얘기하자마자 싹 돌변해가지고 하나 달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피부과 의사가 샀어요. 이 앱솔루트 EGF를 써보겠다고 깜짝 놀라면서 그만큼 애터미 안에 들어있는 EGF가 그냥 일반적인 EGF라도 비싼데 애터미 안에 들어있는 EGF는 양도 더 많이 들어있고 뿐만 아니라 잠시만요 네 양도 더 많이 들어있고 그냥 일반 EGF 아니고 더 발달된
비싼 EGF가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상해에 사촌 언니가 있는데 그 사촌 언니한테 EGF 화장품, 우리 애터미에서 EGF 화장품이 나오기 전에 그 사촌 언니가 EGF 화장품이 애터미에도 나오냐 묻더라고요. 애터미에서 앱솔루트가 나오기 전에. 그러면서 요즘은 좀돈 있는 사모님들은 EGF 화장품만 쓴다. 그래서 나는 EGF 화장품을 얘기하고 싶은데 EGF 화장품이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통 EGF 화장품이 얼마냐 물어봤더니 한 세트에 5개인가 6개인가 들어있는 세트에 150만 원이라는 거. 150만 원. 150만 원. 그러니까 애터미는 한 세트에 19만 8천 원이잖아요. 더 많이 들어있고 기술적으로 우수한 EGF가 들어있는데도 19만 8천 원. 일반 EGF에 뭐 양도 잘 모르겠는 게 세트에 150만 원. 그러니까 제가 이 앱솔루트를 쓰면서 너무 좋다. 이게 진짜 EGF의 힘이구나 느끼면서 쓰면 쓸수록 뭐란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100만 원 벌었다. 한 세트 쓸 때마다 또한 세트 썼다. 오늘 이번 달에도 100만 원 벌었다. 그러면서 신나게 쓰는 거예요. 쓸 때마다 100만 원 버는 느낌이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EGF 화장품을 썼고 쓸 때마다 100만 원씩 번다는 생각으로 썼기 때문에 얼마나 신나게 썼겠어요. 그리고 진짜 이거를 다 쓰게 하고 싶은 거예요. 쓸 때마다 100만 원 버는 건데 왜안 써? 그리고 또막 요즘 피부과 뭐뭐 물광이니 뭐 주사 맞고 뭐 진짜 엄청 비싼 거 피부에 온갖 거를 다 하잖아요. 그러느니 이 EGF 한 1년 반 정도, 1년에서 1년 반 정도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병원에서 이거 막 주사 맞고 이런 거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피부과 코디네이터 분한테 들은 얘기도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꿀 정보예요. 아무한테도 못 들어요. 저한테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도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니까 여기저기 잘 주워 듣거든요.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울세라라는 피부과 이제 시술이 있어요. 피부 젊어지게 만들고 탱탱하게 만들고 피부를 인위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내서 피부에 탄력을 주는 그런 울세라라는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콜라겐을 만들어서 이게 금방 없어진대요. 금방 없어진대요. 그래서 엄청 아프고 엄청 비싸게 맞아도 그게 진짜 뭐한 달도 안 가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쪼글쪼글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래 가게 하는 방법이 있대요. 방법이 뭐냐? 이 인위적으로 만든 콜라겐한테 먹이를 주면은 먹이를 정말 잘 주면은 영양을 정말 잘 주면 이 울세라 맞은 게 오래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콜라겐은 형성된 거라도. 그럼 뭘 주면 되냐? 이거죠. EGF, 그 콜라겐 형성을 도와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콜라겐 형성의 다리 역할을 하는 이 EGF. 이거를 먹이로 주면 진짜 오래 효과를 볼수 있겠다. 그래서 피부과 시술을, 나는 피부과 시술 받기 때문에 좋은 화장품 필요 없어. 그냥 수분만 이렇게 공급하면 돼. 이런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 분들은 먹이를 잘 줘야 오래 간다. 애터미 화장품은 EGF만 들어있는 거 아니죠. 발효 성분, 동충하초, 상황버섯, 발효한, 그거 상황미수도 다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EGF만 들어있고 상황미수만 들어간 게 아니죠. 그 애터미 웹사이트에 보면은 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좋은 것들이. 이거를 피부한테 냠냠 잘 주면 시술을 받은 사람도 그 비싸게 시술 받고 아프게 시술 받았는 건데 한달 뒤에 쭉 쪼그라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이 앱솔루트 19만 8천 원 두세 달 쓰잖아요. 이거를 잘 공급해주면 억지로 아프게 맞았던 거 몇백만 원짜리 맞았던 거 그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앱솔루트 안 쓰고 싶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술 받으실 시는 분들이 나는 비싼 거안 쓸래 했던 분들한테 이 얘기를 꼭 해주시면 인위적으로 콜라겐을 형성시킨 거라 가지고 얘를 밥을 잘 주면은 오래 가고 밥을 잘안 주면은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금방 쪼그라든다. 그러면서 우리 EGF
그런 분들한테 우리 EGF 화장품 앱솔루트 세트 비싼 거 아니거든요. 그런 분 아니라도 비싼 게 아닌데, 아니 무슨 EGF 듬뿍 든이 주름 지우개 같은 아이크림이 3만 원대예요. 이런 거 보셨어요? 어디 싸구려 화장품이나 3만 원대지. 이렇게 좋은 화장품이 3만 원대는 그 말이 안 되는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저렴한 거로 정말 내 피부를 시술 받은 것처럼. 시술 받은 것처럼 되려면 시간이 좀 걸려요. 뭐 그냥 막 3개월 쓴다고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도 조금씩 한 1년 쓸 때까지는 내가 막 남들한테 자랑할 만큼 나 봐봐 엄청 좋아졌지 이렇게 할 만큼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너무 좋아져서요. 제가 이번에 설날에 내려갔잖아요. 그런데 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 솔직히 말해봐. 너 피부에 뭐 했지? 내가 피부에 뭐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물론 돈도 아깝지만 너 솔직히 말해. 피부에 뭐 했지? 병원 갔지? 막 취조를 하는 거예요. 막 붙잡고 안 했다고. 그러게 내가 쓰라 그럴 때 에스라투 나랑 같이 썼으면 언니 피부도 이렇게 좋아졌을 거 아니냐고. 내가 막 버럭 했다니까요. 네, 이렇게 쓸수록 돈 버는 앱솔루트 EGF 주변 분들한테 널리 알리셔서 100만 원씩 용돈 주는 그런 효과를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앱솔루트. 네. 아, 네. 제 앱솔루트 하면 또저 아닙니까? 아, 제가 네. 피부를 갖게 된 정말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그런 화장품이 앱솔루트인데요. 정말 앱솔루트 하면 이걸 안 보여줄 수가 없는데 저 하나 사진 하나 공유되죠. 네, 해주세요. 이건 정말 안 하고 싶은 저한테 진짜 막 굴욕의 사진인데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앱솔루트를 쓰기 전에 얼굴 이랬습니다, 여러분. 빨리 중지. 창피하니까. 네, 이랬던 저의 얼굴이었는데 지금 제 얼굴이 굉장히 지금 되게 막 뭐랄까 톤이 밝아졌어요. 밝아지고 또 이렇게 투명해졌다라고 해야 되나? 밝아지고 투명해져서 사람들이 볼때 많이 좋아졌다라고 얘기해. 이 사진을 보여주면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 뭐 저희 보정했다 막 얘기 막 그러는데 정말 전 너무 억울해요. 요즘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제가 이 앱솔루트를 소개를 해서 어느 분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앱솔루트를 이제 한 세트를 사서 썼는데 그분이 겨울만 되면 이렇게 속당김이 굉장히 심했던 거예요. 여기가 늘 피부가 다 이렇게 피부가 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거칠어져 있고 그래서 그분이 이거를 쓰고 얼굴이 되게 좋아져서 저희 교회 권사님인데 권사님 얼굴 피부 되게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나 정말 속당김이 없어졌어. 작년 요맘때만 되면 여기가 너무 땡겼는데 앱솔루트 쓰고 나니까 여기가 어머 어머 여기가 좀안 땡기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앱솔루트가 정말 마스크를 쓰기가 아까울 정도의 그런 피부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앱솔루트 정말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 지난번에 구독하기 앱솔루트 감사합니다. 비교했던 거 올려주셨었잖아요. 비교한 그거 거, 보여드릴까? 전후 사진, 네. 아우, 정말 어떡하면 좋아. 이거 정말 많이 안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 아우, 진짜 너무 달라지셨습니다. 이거 보정 아니고 똑같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하나는 그나마 야외에서 찍은 건데도 얼굴 톤이 이런데. 빨리 빨리 나오자. 부끄럽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에솔루트나 아니면은 나만의 루틴 화장품에 대해서 나의 루틴 화장품 이렇게 찾았다 이렇게 하신 분 나눠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솔루트에 대해서 나눠주셔도 되고 아니면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네.
저는 사실 트러블 민감성 피부거든요. 근데 그 국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주력 상품을 주력 화장품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민감성 피부 요새 마스크 때문에 더 이제 좋았던 피부들도 뭐가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더마시카 라인을 좀 바르시면 좋은데 저는 그중에서도 그 앰플도 좋은데 그 크림이 너무 좋더라고요. 더마시카 크림 사진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없어가지고 그거를 바르고 자면요. 그 다음날 정말 피부가 수분 크림을 듬뿍 먹은 것처럼 수분을 듬뿍 먹은 것처럼 이렇게 만지고 싶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분막에 한겹 쌓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아침 세안 한번 하면은 피부가 보들보들한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건강하신 분들도 한번 팩처럼 수면팩이라고 하죠. 자기 전에 바르는 팩처럼 더마시카 크림을 한번 써보시면 어떤가 해서 추천을 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더마시카 크림 저희 언니도 쓰고 있는데 저희 언니가 어떤 화장품을 갖다 줘도 막 눈이 저희 너무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아프네 막 되게 많은 불만을 말을 했어요. 근데 더마를 주니까 진짜 너무 순해가지고 너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계속 더마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림이 바르면은 물광 효과, 진짜. 물광 효과가 끝내준다고 언니를 통해서 이 더마 세트를 구매한 언니의 친구들이 언니 피부를 보고 많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물광 효과를 즉각적으로 보고 싶으면 이 더마, 시카 라인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마디 더 보태자면 아쿠아 수분 크림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아쿠아 수분 크림 쓰셨던 분들도 한번 더마시카 크림 써보시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부가 빨갛게 올라올 때도 빠르게 진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느낌이 이제 아쿠아 크림보다 더마 크림이 약간 더 아주 살짝 더 오일리하거든요. 그래서 아쿠아 크림을 발랐을 때 조금 더 오일리한 거, 좀 기름기 있는 거 그런 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더마 크림으로 한번 갈아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진구 사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애터미를 알기 전에는 제가 아모레, 진설도 쓰고 긴생도 쓰고 크림 하나에 40만 원인데 그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이중으로 되어 있어서 양이 아주 작아요. 많이 못 발라요. 많이 바르면 한달 만에 40만 원 써야 돼요. 그래서 아주 적게 쓰고 아모레를 하여튼 썼는데 뭐 좋아졌다는 그런 거는 못 느꼈고 그렇게 좋은 거를 썼는데도 땡겼어요. 피부가 땡겼는데 딸이 엄마 이거 앱솔런트 세트를 갖다 놓고 엄마 한번 써보라 하는데도 저는 싼 거라고 안 쓰고 밀어놨었어요. 밀어놨다가 이제 하도 찾고 막 하는 바람에 안 쓰니까 지가 와가 오픈을 다 해놨어요. 오픈을 다 해놔가지고, 그래가, 아이고, 안 되겠다. 한번 써봐야 되겠다 싶어서 썼어요. 썼는데, 저는 이제 악성이니까는 처음에는 잘못 느끼겠더라고요. 열을만 써보라고 하는데, 열을 써가지고는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한달 쓰고, 두달 쓰고 하니까 어느 순간에 눈 여기가 자글라면 땡겨가지고 누가 잡아 땡기는 것처럼 그 정도로 땡겼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땡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효과를 봐서 주위에 막 일부러 진짜 처음에는 막 우리 그 말씀 듣고 진짜 세트를 사가지고 아는 지인한테 갖다 맡겼어요. 써보고 좋으면 돈을 주고 안 좋으면은 내가 쓸 테니까 나를 다시 달라고. 그렇게 줬는데 쓰더라고요. 쓰니까 어떻더라니까 좋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근데 우리 이그 뭐야 여자들이 화장품 바꾸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해요. 나처럼 과감하게 쓰면 될 건데 그렇게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또 애터미를 쓰고 있는데 동서가 아모레를 하니까 나를 형님이라고 선물을 자꾸 주는 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안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떨어져가 그러면 다 떨어졌으면 이제 애터미 요거 쓰고 애터미를 써야지 하고 그때 쓸 때는 몰랐는데 내가 다시 아모레를 쓰니까 그향 있죠, 독한 향. 그러니까 한약 냄새하고 뭐 하여튼 그래가 냄새가 역겨워 못 바르겠더라고. 그 정도더라고. 근데 애터미는 보면은 향도 나는 것 같이 안 나는 것 같이 은은하게 시리 진짜 향이 좋다 하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저도 그렇게 악성인데 그렇게 뭐 비싼 화장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땡김이 있었는데 애터미는 그거에 전부 다 6종 세트를 다 해도 크림 하나 값도 안 되는데 크림 그러니까 크림 하나 가지고 우리 6종 에솔런트 6종 9세트를 사고도 남잖아요 돈이 그 정도로 좋다는 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직접 써본 거 친하신 분들은 내거 맡겼다가 며칠 써보고 내거 다오.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또 주경옥 사장님 준비하신 것 같은데? 네. 이명대 사장님도 준비하셨죠? 주경옥 사장님 다음에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여자들은 이런 것 같아요. 성장을 안 하고 싶어. 예전에 니 얼굴이 이상했다. 이렇게. 너 옛날에 그랬었는데 요즘 들어 얼굴이 좋아진 것 같아. 이러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옛날에 어땠길래? 나 옛날에도 괜찮았는데. 이제 뭐 이런. 그냥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 옛날에 내 얼굴이 좀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주름이 많았다. 이런 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자의 심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앱솔루트를 바꿔 썼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좋은 걸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뭐냐면 피부에 뭐 나는 피부도 아니고 모공이 뭐 넓은 피부도 아니에요. 세수 안 하고 자도 뭐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별 신경을 안 쓰고 이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또래가 항상 이렇게 염려되는 게 눈밑주름이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요. 예전에는 이게 애교살이라고 해가지고 통통해서 이게 귀여웠었는데 어느 날 이걸 보니까 이제 우리 언니를 보니까 이렇게 축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날 그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많이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까지 가졌냐면 한 60대쯤 이렇게 초반 되면 거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여기를 이렇게 뭐야? 재배치? 뭐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또 아니면 잘라내기도 해서 이걸 좀 땡기는 그런 시술들을 많이 해요. 수술이지.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게 관심이 있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관심이 있어서 예전에 누구를 쫓아갔었더니 저를 이렇게 얼굴 보면서 그 성형외과 의사가 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무서워서 저는 어머,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랬더니 아, 이거 하실 때가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이제 무서워서는 안 했지만 항상 여기 신경을 써가지고 여기다 뭘더 많이 바르기도 하고 타 제품을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이제 하도 무신경하다 보니까 그냥 앱솔루트를 그냥 꾸준히 쓴 거예요. 뭐 열심히 발랐다 이런 거보다도 아 이제 뭐 내가 사업을 하니까 이거 발라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냥 막 계속 발랐는데 요즘 들어서는 뭐 피부 좋아졌다 여기 뭐 고양이 주름도 없어졌다는데 막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은. 아유 나 옛날에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동영상을 한번 이렇게 예전에 석세스에 갔을 때 올라가서 거기 한번 뭐 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이제 올라가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 동영상을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너무 너무 깜짝 놀란 게 거기 동영상을 보다가 제가 보니까 진짜 여기 주름이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많고 아마 지금 제 얼굴보다 좀 나이가 더 들어 보이고 더 피곤해 보이고 얼굴 색상도 안 좋고 예, 이런 거예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요즘 들어서 이제 마스크를 이렇게 쓰잖아요. 여기만 보잖아요. 근데 다들 뭐라 그러냐면, 어머, 자기는 왜 여기 눈밑주름이 없어졌어? 여기 자기는 안 해도 되겠다. 여기 왜 이렇게 탱탱해? 뭐 이런 얘기를 요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인정하고 싶진 않는다. 진짜 나 예전에 그런 얼굴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싶더라도
한인들이 다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뭐 자기 좋아졌다, 뭐 주름 없어졌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예, 자신을 속일 수는 없잖아요. 앱솔루트 화장품을 써서 내가 여기 고양이 주름도 없어진 게 사실이고 요 눈밑도 이렇게 처진 거를 이렇게 잘라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이제 그게 없어졌다 이런 거를 아주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앱솔루트 이제 끝내주고요. 우리 아, 국장님이 얘기했지만 식물성 EGF 뭐 뭐가 들었는지 상관도 없이 나는 무조건 그냥 이거 앱솔루트 써야만 된다 이러고 쓴 건데 아 역시 탁월하고 어? 성분 자체가 다른 타 회사의 어떤 화장품과도 비교해도 정말 그 고가에 오직 한 100만 원 더 되는 그런 고가의 화장품하고 비교해도 이거는 탁월하고 진짜 앱솔루트하다 이런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제품이라는 걸 여기서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임영자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천에서 커피 전문점 운영하면서 애터미 저기 사업을 하고 있는 임영자입니다. 저는 지성, 처음 젊었을 땐 지성이었는데 나이 먹으면서 건성으로 변하더라고 피부가요. 그런데 저기 더페임은 우리 올케가 두 번이나 줘서 내가 써본 적 있어요. 근데 애터미를 했었나 봐요. 근데 말을 안 해가지고 그냥 잘 살아서 나한테 선물해 주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죠. 전부 다 언니들한테 다 주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애터미 사업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앱솔루트를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는 이거 하이드라 브레이팅 이거하고 그 앰플하고 두 가지를 썼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엄청 얼굴이 따갑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한번 머리에서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따가울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따가워도 꾸준히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썼어요. 이거를 떨어지면 또 사고 했는데 지금은 따갑지 않고 진짜 피부가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피부가 또 투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얼굴이 많이 예뻐졌어요. 많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저녁에는 밤에는 저기 그거 뭐야 수분크림 아쿠아 저녁 그거를 충분히 발라주고 자요. 그리고 저기 4종 세트 그거를 꾸준히 제가 써주고 있으니까 피부가 굉장히 투명해지고 윤기도 나면서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이제 앱솔루트 화장품도 한번 써봐야 되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근데 저희 속 건조가 굉장히 심하셨던 분들은 수분이 갑자기 애터미가 사이즈가 33.3 나노로 굉장히 작은 사이즈인데다가 인지질 캡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흡수가 굉장히 좋고 깊숙하게 엄청 빠르게 흡수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 건조가 그러니까 뭐 기름기 많은 걸 이렇게 많이 발라 주셨지만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수분이 안 간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애터미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속 건조가 심하셨던 분들은 특히나 더 빠르게 빨리 침투를 하니까 처음에 속 건조가 심하셨던 분들은 따가울 수 있어요. 예. 속 건조가 심하셨던 분들이 갑자기 급격하게 수분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따가울 수 있다. 예전에 이제 그 콜마 B&H에서 배포된 자료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완전히 채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되고 따갑지도 않고 네, 그랬는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임영아 팀장님. 네. 아, 사실 저는 이 화장품 보이시나요? 네. 설아수. 네. 제가 이걸 사서 조금밖에 안 썼을 때 애터미 화장품 만났어요. 그래서 더페임이었죠. 아니 더페임 전에 6종이었는데 그걸 쓰고 나니까 이게 쓰기 싫더라고요. 너무 우리께 좋으니까 이게 안 쓰. 근데 사실 이거 발에라도 바르고 몸에라도 발라야 되는데 그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더페임도 그렇게 좋은데 앱솔루트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걸 또 버리지도 못하고 많이 남아있는데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화장품은 그야말로 명품 화장품인데 가격은 엄청나게 싼 명품, 대중 명품이 증명이 되죠. 이 설화수 이것도
아주 싸게 이렇게 어떻게 세일한다고 그래가지고 두 개 10만 원이 정도 주고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애터미 화장품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시 후 10시에 또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영어 미팅 있거든요.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미팅 우리 그 미팅 카톡에 남겨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영어 미팅 10시에 있습니다. 네, 오늘 들어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주무세요.